오늘 만나볼 작품이 15세에 관련과 등급 영화 고령화 가족인데요. 네네. 저는 당시에 영화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 대체된 가족들, 대한 가족들에 대한 네네. 이야기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렇죠. 가족의 탄생 이후로 좀 뜸했다가 네. 고령화 가족이 나왔는데 일단 원작도 워낙 탄탄하고 천명한 그렇죠. 작가의 네. 소설이 워낙 탄탄한데다가 영화도 준수하게 잘 나와가지고. 저는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때 제가 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실제로 이 고령화 가족을 연출한 그 송혜성 감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. 예.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어벤져스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였잖아요. 예, 거기에 좀 비유를 해서 아 잠깐 그 이때도 어벤져스가 개봉을 했었나? 네네네. 아. 했었어요. 그래서 자신들의 영화는 로우버짓 어벤져스 무비다. 아. 가족 무비다라고 했어요. 뭐냐면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면면이 엄청 화려하잖아요. 예, 뭐 윤여정 배우, 뭐 지금도 화제지만 당시에도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. 예, 거기 뭐 박해일 배우, 공효진 배우, 빵꾸똥구로 유명했던 진지 배우까지 아, 나오니까요. 네. 예,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네, 로우버짓 어벤져스 가족 무비다 예,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저는 이 영화 개봉 당시에 이게 이제 영화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. 예, 예. 거기서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뭐 집에서 이제 큰 형이 작은 형을 괴롭히면서 뭐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 빵꾸똥꾸 진지 이제 조카가 나와가지고 삼촌들한테 막 이제 버릇없게 굴면서 예.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제 생각에 좀 뻔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. 그냥 그냥 뭐 가족들 간의 해프닝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에 나와가지고 뭐 꺼집어내면서 그냥 해프닝 정도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, 역시 영화는 디테일입니다. 아~ 디테일에서 그런 네. 해프닝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든지 그 윤여정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거 엄마의 역할. 저는 진짜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어요.